자, 이번에는 이제 공유 드라이브를 쓰는 거예요. 보시면 이 구글 드라이브는 내 드라이브와 공유 드라이브 두 개로 나뉘어요. 내 드라이브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 파일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고 뭐 이런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제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에는 이제 내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드라이브 이제 저장 공간이 요만큼 있다고 치죠. 그럼 내가 이런 파일을 공유를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일 형태든 폴더 형태든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를 보기 가능하고 댓글 가능하고 그다음에 쓰기 가능한 버전이 있어요. 보기는 다운만 가능하고 댓글은 수정까지 업로드가 가능해요. 업로드까지 가능해요. 쓰기는 수정과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최호철 부장님 드라이브에 최호철이라는 사람한테 이 파일을 공유를 걸었어요. 그러면 최호철 부장님의 드라이브의 용량을 요만큼 차지해요. 그러면 이 사람 저 나는 김규섭은 G Suite이라서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만한 크기의 파일을 예를 들어 백충석 부장님한테 내가 공유를 걸었는데 백충석 부장님은 무료 계정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 5GB밖에 없어요. 5GB가 요만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G Suite 계정끼리가 내 드라이브에서 공유를 걸어도 마음 편하게 다 공유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러면 내 드라이브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공유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는 김규섭의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저장 공간을 ABCD라는 사람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의 드라이브, B, C, D 드라이브를 이 사람들의 용량을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김규섭이가 OK를 해주면 여기 내 저장 공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제한이면, G Suite에 무제한이면 무제한 저장 공간 웹하드를 갖게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근데 제가 이번에 TF팀으로 영상 작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번 경험해봤는데 완벽하게 무제한이 아니라 일일 스트리밍이 750GB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가 2GB짜리를 편집팀 한 10명이 만들어가지고 한 10개 팀이 동시에 작업을 돌렸더니 하루 750GB 스트리밍을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못 써요. 이런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750GB 쓰진 않겠죠, 그죠? 영상 작업할 때 정도에 저게 750GB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서 만들어서 과제방을 만들잖아요? 과제방을 만들고 학생 A, B, C, D, 과제방에다 과제를 제출하면 내 드라이브 구글 클래스룸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6학년 폴더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사진을 저장하고 가져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저는 웬만하면 학생 개인 드라이브를 안 쓰게 해요. 안 쓰게 했어요. 왜 그랬냐? 얘네들은 어차피 6학년인데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개념상에 궁금한 게 있나요? 아, 참. 공유 드라이브는 그 뭐지? 여기 불특정 다수는 네 드라이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불특정 다수가 안 돼요. 딱 어떻게 되냐? 매니저가 이 폴더가 공유 드라이브가 되거든요. 폴더 자체가 폴더별로 누가 들어오는지 아이디를 입력해 줘야 돼요. 허가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공유 드라이브에 들어와요. 내 드라이브는 링크 주소만 공개하면 누구나 다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그러면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유 드라이브 사용인데 지금 G-Suite 계정 상서초등학교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렇고 저는 어쩌다가 구글 계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공유 드라이브에 이 6학년 이게 다 이 네드라이브가 있고 이 네드라이브가 있고 이렇게 공유 드라이브가 따로입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합천초등학교 6학년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멤버 관리를 눌러가지고 학생들을 일일이 이렇게 입력을 다 했습니다. 육지원 선생님이 여기 아직도 있네. 이렇게 삭제도 가능해요. 컨텐츠 관리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일 삭제도 가능하고 참여자는 파일 추가 및 수정까지 뷰어는 다운로드만 댓글 작성은 댓글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그래서 멤버 관리를 통해서 이게 멤버 여기 사람 수를 눌러 가지고 누를 수도 있고 합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상서초등학교 학교 아이디는 사실 부장님만 쓰셔야 되잖아요. 이게 행정사항이 들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드민 가셔서 사용자의 교사 계정 폴더에다 그냥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상서가 SANGSUR 맞죠? 오피서를 넣었어요. 상서 교무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님 아이디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 드라이브에서 자 이제 행정사님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공유 드라이브에다가 공유 드라이브 만들기 보이죠?
여기에 하나 상서초등학교 교무실 드라이브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여기 한 명 눌러서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이디가 제대로 입력되면 있는 사용자면 이렇게 아래가 떠요. 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뜨고 그래서 콘텐츠 관리자라고 해야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기 하면 선생님들 이게 다 요 공유 드라이브 요 폴더가 뜰 거예요. 핸드폰에 드라이브 앱을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요걸로 하시면 요거에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폴더를 새 폴더를 만들어서 2020 사진 폴더라고 할게요. 사진 폴더 사진 뭐 2020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들면 사진 2020에 예를 들어 새 폴더에서 20 예를 들어 오늘 1002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라고 해서 만들면 여기다가 사진을 올리시면 어느 컴퓨터에서도 네트워크 뭐 공유 이런 거 없이 구글 공유 드라이브 들어가셔 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 한번 누가 올려보시겠어요? 안 되셨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난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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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 삼성 핸드폰이면 다 있으실 거예요. 올리셔서 구글 폴더에 들어가시면 드라이브 앱이 있어요. 드라이브 앱을 들어가시고 로그인을 제가 만들었던 G3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들어가시면 저 잠깐 상서초등학교 이 폴더 제 거 넣었거든요. 그러면 내 드라이브와 공유 드라이브가 보이죠? 내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 들어가셔서 상서초등학교 교무실 있죠? 상서초등학교 교무실 들어가시면 사진 2020 폴더가 있죠? 2020 원격수 연령 연수 있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업로드 누른 다음에 둘 클릭하고 선택하면 사진이 업로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실시간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은 못 올렸어요? 아이폰도 드라이브 앱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끌어넣어야 돼요. 끌어넣어도 돼요. 자, 지금 방금 넣은 거는 사진을 카메라 핸드폰으로 많이 찍잖아요. 사진 공유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드라이브 앱으로 올리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새 폴더 하고 공유 자료라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들 파일, 자, 예를 들어 이제 공유 자료에 이번에 안전 연수 있었잖아요. 201202 개인 뭐더라? 안전 연수 있었지. 이거 개인형 이동
이동장치 관련 연수 자료 이거를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럼 안전교육 자료 만들고 폴더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요거 홍보 개도 자료 요거를 한번 선생님들 안내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끌어다가 일일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파일이 들어갔죠? 그럼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안내하고 싶다. 그럼 여기 링크 생성 있죠? 링크 생성 누르면, 자,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시고, 충청남도 교육청, 우리 g.cmes.kr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봐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누르면 누구나가 이거를 지금 뷰어니까 다운은 가능해요. 그죠? 다운만 할 거면 사실 뷰어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편집까지만 한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링크 복사 누르시고 완료를 누르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쿨메신저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누르고 어이구 깔끔하게 정리하셨네. 자, 뭐 안전교육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2학기 동안 3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참고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보내기 눌렀죠. 그러면 요 링크 주소만 누르면 파일을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노지연생 컴퓨터가 기본 웹브라우저가 엣지로 되어 있네요. 이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 이렇게 폴더별로 만들어가지고 과제를 우리 공유 드라이브에다가 국어 어느 폴더에다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올려 라고 하면 애들이 여기다가 직접 영상 편집까지 해서 이렇게 다 올려요.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만 하면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6학년 1반 4번 또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이 됩니다. 제 꿈은 이렇게. 축구 선수입니다. 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여기 웹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누르면 실패가 너무 자주 떠요. 이거 봤지? 방금 네트워크 오류라 실패 뜨죠? 이게 너무 오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쓰는 건 드랍박스를 쓰고 있거든요. 드랍박스는 이런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근데 구글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오류를 최소한 하고 좀 편하게 쓰고 싶으면 여기에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드라이브 파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설치 눌러서 윈도우용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를 하면 뭐가 좋으냐? 여기에 G드라이브가 생겨. G드라이브가. 제가 G드라이브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설정 누르시고 데스크톱용 드라이브 다운로드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다운로드 및 설치해서 윈도우용 다운로드 하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죠?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설치 버튼 누르시고 이거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으니까 교실에 가서 요거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닫기를 누르시면 지금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 설치가 돼요. 여기에 보면 요 아이콘 있죠? 파일 스트림 설치가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해라.
구글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은 G Suite 계정만 내 컴퓨터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 누르시고 예, 제가 한번 아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네.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이 지금 로그인이 안 돼요. 뭔가 닫혔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 지금 드라이브 파일 스트림 하는데 자꾸 문제 발생됐다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일 스트림을 쓰면 G드라이브가 생깁니다. G드라이브에서 무슨 말이냐, 여기 웹에다가 올린 여러 가지 파일 목록들이, 이렇게 파일 목록들이 내 컴퓨터에 D드라이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나중에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들 공유 드라이브 만들어져 가지고 폴더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미트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미트까지 끝낼까요? 미트는 엄청 쉬워요. 간단합니다. 자, meet.google.com 이라고 검색하시고, 이게 G Suite 계정과 아닌 계정의 차이예요. 이거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갔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거 눌러서 G Suite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회의 시작 또는 참여 버튼 누르고, 이거 안 쓰고 그냥 계속 버튼 누르면 지금 허용 누르시고 마이크랑 카메라 사용 허용 누르시고 이제 지금 참여하기 누르면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복사해서 제 카톡에다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있는 카톡에다가 넣으면 애들이 직접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건 못해요. 과제방, 수업방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예 없는데. 이따 얘기해. 자, 이렇게 g.cmes.kr이면 이거 수락을 안 해도 돼요. 네, 들어오시는 것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아유 잘생겼네. 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하울링이 울렸을 때는 얘를 누르시고 여기 소리 버튼 누르시고 음소거 해버리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울링은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울링이 열리는 거예요.